이렇게 보면서 아이고가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모습이 마이크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신호가 6시예요. 아이고. 신호가 6시인데다가 팔남매 맞이예요. 맏며느리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딸들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저희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저희 셋째 신우가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저희 집을 오는 거예요. 어머. 아 신우가 와서 왔으니까 어머니가 빨리 밥상 차리라는 거예요. 어머. 그럼 또 할 수 없이 나가서 밥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임신 중이셨는데. 임신 중이죠. 그 딸은 왜 거기 오는 거예요, 근데? 아. 임신해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랬나 봐요. 저 엄마 나 오징어 먹고 싶어 그랬나 봐요. 오징어. 어머니가 나가시다 연탑불에다 노릇노릇 아주 맛있게 구우시더라고요. 향이 오징어네. 그거 냄새만 맡았잖아요 밖에서. 네. 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가니까 아 그 오징어는 신우 뱃속에 다 들어갔는지 오징어 다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속상해서 예.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어렵죠. 그러니까 꾹꾹 참았죠. 그랬더니 아 저희 아이가 예. 태어났는데 오징어. 아니 눈이 한쪽은 커가지고 쌍꺼풀이가 지고 한쪽은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뭘 못 먹어서 눈이 짝짝이고 나온 눈 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또 오징어 다리 하나 주셔가지고 애가 이러 찾느냐 그거가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찼는데 아 그 말을 끝내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 같으면 그 말 해요 시어머니한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애가 짝눈 나온다겠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네. 사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호. 아이고, 오, 진짜로. 아, 저랑 같이 왼쪽에만 이렇게 쌍꺼풀이 있네요. 아유, 나. 저희 어머니가 갈치를 드시고 싶었는데 못 드셔가지고 제가 쌍꺼풀이 왼쪽만 있고 이쪽이 없어요. 갈치 아. 때문에? 오, 갈치 때문에. 그걸 그래. 지금 태어난 지 50년이 됐는데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이후로는 그냥 오징어 쳐다도 안 보셨겠는데요? 아니죠. 이제 어디만 가면 오징어만 쳐다보게 되죠. 한이 돼서. 한이 돼서.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에 가서 오징어를 많이 샀어요. 이야. 두 짝을 사가지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빨래꽂이에다 쭉 널어놨어요. 원 없이 시큼 먹었어요 오징어를. 아~ 아들도 뱃속에서 못 먹어서 그런지 한이 돼서 그런지 아~ 예.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요. 잘 됐다. 그러면은 며느님하고 딸들하고 이렇게 뭐 차별하고 그러시나요?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며느리한테 잘해야 내 아들이 편할 것이다 아~ 생각해서 아~ 예 저는 그냥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 기자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셔서 뭐 서른 같은 거는 없으시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예. 그래서 언니들이 좀 질투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저만 막내라고 이뻐하셨어요. 김 기자 선생님 예. 댁도 먹는 걸로 좀 차별도 하시고 하셨나요? 아유 그럼요. 고구마찌면은 아버지가 저만 주셨어요. 그리고 언니들은 너들은 나가서 미나리깡 판매라 하고 그러시고. 선생님? 이제 엄마 아버지가 참이를 따다가 예. 까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또 저만 줘요. 그리고 이제 덜 익고 조금 시퍼런 거는 그 이제 언니들 주고요. 니만 단 거 먹으니까 좋대. 차별을 엄청 하셨어요. 서름 당한 거는 없으셨겠는데요?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요. 이제 너들 우리 집에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결혼 전에 갔더니 마누라는 땅이고 남편은 하늘이기 때문에 밥상 남편 차려드리고 다 먹는 거 보고 남은 찌끄레기는 너만 먹어라. 어머. 우리 남편한테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여자는 초창기에 꽉 잡아놓고 어머. 남자가 됐으면 바람 많이 피고.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야. 이구택 선생님, 김 기자 선생님 기억이 맞으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듣기를 너 이놈의 새끼 바람 피우면 죽어. 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장인이 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참 저
바람을 피웠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하면 못 살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으니 어? 남은 밥 먹이고 그러면 너는 가만 안 놔도 바람 피면 너는 가만 안 놔도 이거 딱 그거네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같으면 속없이 아 예 예 예 아 진짜요? 아니, 그랬다가는 아 예 예 예 아니라니까 결혼해줘. 그러니까 안 돼. 아버님께서 또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친정에 오지도 말고 편지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시댁한테만 잘하고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땐 좀 서운하셨겠어요. 아 그럼요.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죠. 앞이 깜깜하죠. 1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우 제 자식을 하나 낳고 보니까는 아우 그렇게 이뻐요.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반항이요? 반항을? 아니 김기자 선생님 정말 부모님 말씀 하늘같이 따르고 사셨는데 어떻게 반항을 이제 1년 만에 간 거예요. 아기를 안고서 아 반항이 집에 찾아간 거. 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집에 가는데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네. 막 떨리는 거예요. 아 미리 연락도 안 하셨어요? 예. 네. 연락하면 또 못 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아, 대청에 앉아 계시다가 엄마 아버지가 막 뛰어나오시더니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 시댁한테 차려라고 한 건데 너무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하시더니 막 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엄마 아버지 안고 이제 한참을 울었죠. 그 순간에도 아마 대청마루에 앉으셔서 먼 산 바라보면서 아휴 우리 기자는 어떻게 잘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문 열고 그냥 그 막내딸이 이렇게 들어오니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셨겠어요. 맞아. 하루 저녁 자고 오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넌 하루 저녁 더 자고 가면 안 되니 하며 또 막 붙잡고 오시더라고요. 아기를 뺏어가며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안 돼요 그러고 근데 한 30분 냉겨 쫓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쳐다봐가며 그래서 아버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했는데도 쳐다보니까는 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아휴 아버님께 한 말씀 드리실래요? 우리 김 기자 선생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해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 남편한테 뭐 사랑 많이 받고 맨날 장가 잘 들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제가 효도 한 번 못 해드리고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사랑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